그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거절을 못한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문재인 분석 들어갑니다. 등 떠밀려 일하는 사람? 아, 제가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이 책 예. 2017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예, 그 당시 2017년에 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 네 분의 대권주자를 분석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 다 얘기했습니다. 네, 다 얘기했고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다 해결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예. 싸우는 심리학자 김태형의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요 책에서 얘기했던 거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별로. 이미 2017년에? 네, 그 얘기를 썼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옛날엔 그랬을 수 있는데 2012년엔 그랬을 수 있는데 2017년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아, 뭐 아니 이렇게 뭐 있냐. 심리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당연히 지금도 하고 싶지 않은 거다. 그 본인이 자각을 못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고 싶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양상이었다. 그래도 대선 출마는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달리다 보니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다. 라는 얘기는 하기 싫다는 얘기죠. 싫었다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권력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누가 왜 달리는 호랑이에 이분을 태운 겁니까? 그 친문 세력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을 필요로 했던. 아, 자 근데 야 이거 네. 진짜 아니 그때 당시에는 저 책이 많이 안 팔리셨나요? 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 잠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저 책을 보십시오. 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예,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보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는 대권 의지가 없었지만 이제 생겼다. 한편 아니다. 여전히 없다. 일단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 증거로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참여정부가 이제 드디어 끝났을 때 사실 참여정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으니까 네. 별로 즐거워할 만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끝난 순간이. 근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드디어 해방이다. 이렇게 네? 드디어 해방이다. 이렇게 외쳤고요. 또 대권주자로 나서서 대선에서 진 다음에 네. 패배한 다음에 2012년 네. 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똑같이 얘기해요. 이제 해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 저는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억지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얘기가 해방이란 말은 보통 구속을 당하거나 예속을 당했을 때 하기 싫은 데서 막 억지로 뭘 할 때 그걸 벗어날 때 해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원했던 일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게 됐을 때 해방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해방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죠. 정치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만담과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노무현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땡땡땡 생략하고 그런데 그것이 꼭 좋았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너무 많아서다.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행운이나 기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 대통령하고 정반대의 얘기라네요. 맞습니다. 노 대통령은 나의 친구 문재인이 네. 있어서 나는 행복했고 맞아요. 문재인이 가장 자랑스러운 나의 네. 어떤 최고의 친구다. 최고의 친구다. 그랬죠.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힘들고 고통 순간이 너무 많아서 꼭 좋다고 대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에이, 설마, 거기까지! 이 얘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러냐? 정치를 노 전 대통령 때문에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이, 뭐, 설득과 압박이 없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도 그런 얘기 여러 차례 했고. 그러다가 대권주자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정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억지로 정치를 시킨 데서부터 대권 주자로 내세운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비극이 좀 시작된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과 개혁 과제가 그냥 숙제 같았겠네요. 숙제죠. 해야 될 숙제. 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하기 싫다는 얘기는 네. 대통령을 뭘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숙제가 자기한테 있는 네. 거예요. 아,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대통령이 꼭 돼야 되겠어. 이게 보통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노 전 대통령이나 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죠. 그렇죠. 대표 그런 얘기 계속 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대중 네. 대통령도 그렇고 네. 대통령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나한테 권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대연정 이런 말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말 갖고 굉장히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고뇌를 갖다가 좀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건건 가로막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네. 그러니 차라리 이만큼은 너 하라고 줄 테니 내가 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렇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권욕이 공익에 기반을 둔 대권욕이 있는 사람,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공익추구형 정치인이 이 대권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대통령이 된 건 맞는데 나쁜 쪽이죠. 그건. 그렇죠. 예, 좋은 쪽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마누라한테 고속도로 만들어주고 맞아 그런 거죠. 장모님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고속도로 종점. 예. 옆에다 휴게소 하나 차리시죠. 예. 요거 예. 요거 아닙니까? 힘도 휘둘러 보고. 뭐 근데. 그리고 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대통령이 되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요. 예. 초등학생한테서 야구 방망이 뺏어가지고. 자기가 야구를 가르치는 짓도 해봅니다. 야구 코치도 되고 싶으셨나봐요. 그랬나 보죠. 예. 그런데 애보다 못 쳐요. 배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배도 나왔고, 솔직히 말해서. 그 뭘 안, 지가 야구에 대해서 알긴 뭘 알아요. 지금 거기서 열심히 그 야구를 갖다가 배우고 있는 애만큼 압니까? 그렇겠죠. 그럼 모든 매사가 그렇다는 게 눈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그 YTN 네. 돌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식이에요. 내가 저 좀 아는데, 어? 아니, 저 1급들 싹 다 잘라! 이런 거잖아요. 예. 계속 이어나가보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으로 책에 있는 문장인데요. 지금 문재인이 지고 있는 짐은 그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인다. 라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즉, 대권주자로서 나와서 정치의 활동을 하는 거,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이제 꼽히는 것, 취약성으로 꼬집히는 것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 등 떠밀려 일하는 사람도 숙제를 잘하면 괜찮아. 근데 그렇죠. 문제는 숙제를 잘할 때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 뭐예요? 왜 두 개를 똑같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예. 사랑을 받고 싶어서 착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아이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점에서 진짜 착한 거랑 다르냐.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걸 한번 보면 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예. 진짜로 착한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합니다. 어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사실상. 예. 둘 다 착해요. 착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보면 다 착한 사람들인데 진짜 착한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 예.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사랑하기죠. 예.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착한 행동을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받고 싶어서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자기가 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전태일 열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 사랑을 잘 못 받으면 네. 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착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굳어지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문재인 대통령은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알고 있는데 다복하다고 이제 밖에서는 다 얘기하지만 네. 그 개인사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인데요. 본인의 자서전에서 이제 직접 쓰신 내용이에요. 네. 부엌칼로 뭐 장난감을 만들다가 잘못 내려쳐가지고 손톱에 3분의 1이 날아가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오, 큰 사고네. 네, 피도 많이 나고 막 네. 이제 그랬죠. 근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헝겊을 감아 치료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혼자 계속 그 아끼진끼 빨간약 옛날을 부르던 그 약을 바르면서 버텼다. 이게 제일 아팠던 기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문제시하냐면 보통 그렇게 다치면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네네.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걱정 끼쳐드릴까 봐. 뭐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대목도 있어요. 가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 일이 너무 많다. 돈이 드는 일은 애당초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난 지금도 나는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자전거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노전 대통령도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자전거 탈 줄 알거든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그 개구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쵸. 저 가게에 그 큰 짐전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막 훔쳐갖고 타고 가다가 박살내고 그래서 그쵸, 혼나고 막 이러면서 자전거 배우잖아요. 개구장이들. 네. 그 개구장이들은 집에 돈이 없어도 일단은 부모님한테 졸라보잖아요. 막 네. 이거 사줘요. 그러면 안 되고 막 맞기도 하고. 네. 근데 아예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왜? 애어른? 거의 애어린이죠. 거의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싫어하실까봐.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장을 해요. 비록 안 되더라도. 그래서 부모가 설득하거나 부모의 상황을 보고 타협을 보고 이러는 정도지 그거 자체를 얘기를 안 하고 스스로 포기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과정에 성장을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역사를 하고 싶었던 분이잖아요. 역사 전공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예. 단일성행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법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걸 굳이 그냥 내가 하겠다고 철학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사랑을 더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혼을 내고 뭐 못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예. 약간 이제 방치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 어릴 적의 그 성장 네. 과정에서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만들어졌다. 네, 사랑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이게 정치할 때 왜 걸림돌이 됩니까? 자, 착한 사랑과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차이 중에 하나는 착한 사람은 적과 악원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인사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또 히로부미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그렇죠. 그게 죽여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완용 같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죠. 이또 히로부미가 그렇게 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같이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 자는 권력을 사랑했지 어느 정부가 되는 상관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정의로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증오와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전두환이 와서 악수하자래도 악수하고 뭐 누가 와서 악수하자래도 악수하고 박근혜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발을 하고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좋은 사람 호인처럼 대하는 거죠. 모두가 사랑이에요. 네,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 근데 사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두가 날 사랑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중심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바퀴라서 모두한테 다 받으려는 거거든요. 날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와, 진짜 이건 소름 돋는 깨달음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탄압이나 비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겠죠. 착한 컴플렉스한 사람은 예. 착한 사람은 취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면 가시밭길을 가겠다 이런 용감함이 있어요. 근데 착한 컴플렉스 용감하지 않아요. 욕먹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사랑받기가 좋고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데도 민감하죠. 지지율 이런 데도 그래서 이낙연 여론조사 끼고 살았다고 추미애 대통령 추미애 대표가 그랬잖아요. 네.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여론에 민감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걸 관철시키지 못했던 게 그렇습니다.
역풍 분다 이런 네, 그렇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는요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없어요. 착한 애로 느껴지죠. 네, 그냥 자기가 힘들게 사는 좋은 거예요. 사람이고. 네, 좋은 사람. 상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죠. 좋은 사람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너무 편해. 네. 지각해도 혼을 안 내. 혼도 안 내.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책임져줘. 맞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당하는 사람이 돼요. 당하고 사는 사람. 그렇죠. 이용을 잘 많이 당합니다. 저도 많이 당합니다. 네. 거절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용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나쁜 놈들의 밥이에요. 착한의 컴플렉스가. 그리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당연히. 네. 속으로는 억울하거든요 진짜. 그렇죠. 다 맞춰주고 희생하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항상 억울하죠. 잠깐 그러면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와서 네. 아침에 그 가겠다라고 할 때 거절 못한 것도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이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거절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데 공개를 했는데도 뭐라 못하죠. 속앓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에 별로 피해 끼치는 게 없으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정치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첫째는 욕먹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한 욕은 색깔 공격 아니에요? 그렇죠. 색깔 공격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든 아닌 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걸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2005년에 지방선거 지원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사임하고 지방선거 지원하다가 예.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판 여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정치가 더더욱 무섭게 생각되고 환멸을 느끼게 된 일이기도 하다. 내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욕먹은 일이어서 그 일은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다. 정치가 더 싫고 무서워졌다. 이 말은 원래부터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섭고. 그렇죠. 근데 더 싫어졌다는 거죠. 더 무섭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먹는 걸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욕먹는 거에서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욕먹는 거 그거 뭐 모기가 무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 그렇죠. 모기 뭐 귀찮지 뭐 네. 무서워요? 네. 이랬는데 무섭다 하잖아요. 네. 네. 환멸을 느낄 정도로. 이 정도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가진 사람들이 욕먹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갈등이나 싸움을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둘이 티격태격하는 것 같으면 일단 싫어한다는 거죠? 일단 싫어해요. 거기에 이제 선악이나 이런 걸 네, 가려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싫어요. 일단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휘말리는 거 더 싫어요. 그래서 보통 중재를 그냥 시키려고 그러죠. 네. 둘이 와서 술 한잔 먹고 화해해. 양쪽 다 조금씩 손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걸 잘못하면 이쪽 가서는 이쪽 편 들고 저쪽 가서는 저쪽 편 드는 우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욕먹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건데 갈등이나 싸움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불의와 정의, 강자, 약자 이런 것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일단 합치게 하는 싸움을 일단 봉합시키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불의한 자가 강자고 정의로운 자가 약자라면 이걸 봉합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무조건 약자가 손해를 보는 약자가 당하게 돼 있죠. 그럼 강자의 편을 들게 되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사실상 강자의 편이죠. 그렇죠. 네. 그걸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갈등이나 이런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저 지금 펀드 떠오른 게 뭐냐면 그 양념론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똥파리들이나 이런 그 작자들이 정말 심각한 그런 피해를 일으킬 때도 네. 그런 건 다 이제 저 좋게 좋게 감내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일종의 양념 같은 거 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렇죠.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드려서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갈등이나 싸움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매달리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엄청난 네거티브를 당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근데 자기는 네거티브 절대 안 한다. 그래서 결벽증적인 네거티브 거부를 선언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엄청 네거티브를 하는데 대응을 안 하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어쨌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으면 그런 걸 힘들어한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강한 힘이나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욕을 먹기 싫어하는데 누구한테 욕먹는 게 제일 무섭겠어요. 강자죠 강자.
또는 다수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치를 하게 되면 계속 그쪽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류를. 주류를 따라가게. 네네. 진짜. 그쪽을 제일 무서워하니까. 마지막으로 보신주의가 있다. 왜냐하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좀 세게 얘기하면 이기주의자거든요. 아. 진짜 착한 사람은 이타주의자예요. 공동체주의자고 사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요거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보신주의적 성향을 띕니다. 요거 먹느니 안 하겠다. 욕 먹느니 안 하겠다. 네. 실제로 그런 언급을 네. 하신 적도 있나요? 네. 아니,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은 있죠. 욕 먹는 게 두렵다는 언급을. 아... 이게 무서워서 뭐 이제 안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리고 멍석을 깔아줘야 한다. 뭐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고. 안전한 길만 선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논란 일으키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때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요겁니다. 두 문장을 언급해 하면 문재인에게는 자기 개인의 삶을 꾸려가는 것 그리고 여력이 되는 정도까지 세상 일에 참여하는 정도의 에너지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했고요. 책 안 팔리겠다. 2017년에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썼어요. 이걸 좀 먹었죠. 아유, 에너지가 없다 이거예요. 정치할 만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마디로 그는 국민들의 맨 앞에 서서 가시밭길을 헤치고 피를 흘리면서 국민들이 나갈 길을 열어주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멍석을 깔아줘야 비로소 움직이는 정치인이다. 그랬네요, 진짜. 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서. 이제는 팔릴 겁니다, 라고. 지금, 테트레드 켈퍼님께서 이제는 팔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근데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심리 분석은 다 당신이 잘 하는데, 잘 맞추는데,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잘못했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지금 보시면 아마 설득이 될 겁니다. 좀 납득이 될 겁니다. 외유내강형 지도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다 맞습니다. 라는 것을 심리분석을 통해서 이미 17년에 네. 다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시고 네. 뿌듯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런 건 안 맞은 게 좋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안 맞았으면 했어요. 근데 이제 맞아서 사실 속상한 경우입니다. 뭐, 뿌듯하기보다는 좀 속상합니다. 야, 이것도 그 소장님의 또 다른 면을 또 보게 되네요. 향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우리 소장님의 분석대로라면, 최근에 막 이상한 음모론들이 있어요. 문재인 프락치설 뭐 이런 거. 그런 건 사실이 아니네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무슨 녹화 사업을 당해가지고 말이야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노무현 옆에 존재하고 막 이랬다는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못 돼요. 그렇죠. 프락치가 되기에는 착하지 않아. 너무 착한,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사실은 프락치 활동을 한두 번 했다 그러면 그게 죽을 때까지 죄책감으로 남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라 그러죠. 착해요. 착해요. 착한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착한 게 진짜 착함이 되기에는 부족점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일반인들 속여 살면 엄청난 호인,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정치를 해서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그 약점이 자꾸 방해를 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평화시대에는 대통령을 해도 관리도 잘하고. 큰 문제 없어요. 전부, 그리고 도덕주의라고 하는 게 저는 또 오늘 하나 꽂히는 게 도덕주의 좋죠. 그렇지만 촛불 혁명 이후에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덕주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의 고삐를 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걸 다 법적으로 따져보잖아요. 네네. 전혀 문제 없는 것들만 시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 적폐와도 갈등을 싫어하고 적폐와 싸움을 두려워하고 통합을 중시하고 이러면 개혁이 상당히 와야 되죠. 촛불을 배신하는 게 되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일부 진보 유튜버들이 막 도덕적이어서 너무 좋다 막.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싸울 땐 싸워야지. 아, 그럼요. 지금 어떨 때는 과감하게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죠.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이참 전두환 같은 애들을 어떻게 처단합니까? 맞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해보시면 예. 욕먹을 지만 골라가면서 했다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어요. 노무현 의원은 무슨 정치를 그따위로 하나? 욕먹을 지만 골라간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다든가 뭐 지역주의를 깨겠다고 부산에 간다든가. 그때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말렸죠. 길을 쓰고. 그 이유가 뭐냐. 떨어질 거 예상됐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예상 못했겠습니까? 알지만 가서 한 거예요. 지역주의를 깨겠다고.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욕을 먹는 것쯤은 감수하겠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인은 저는 욕먹는 거를 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우리 함께 가요. 성수대로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다가 훌쩍 넘어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사회 개혁의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있죠. 네,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있는데, 예. 아 제가 이 책에서도 그걸 썼어요. 그 이제 비유를 했는데, 예.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한 욕망은 어떻게 보면 의식적 욕망에 가까워요. 의식적 욕망. 그러니까 네. 그것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에. 당위, 당위가 좀 가깝죠. 숙제 이런 에. 거에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가 이제 무의식적 욕망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욕망. 무의식적 욕망. 예. 그건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욕망은 예. 좀 출세를 하고 싶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 그래요? 예.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적당한 선에서 자리를 잡고 쉬고 싶다 하는 그 뭐랄까요 은퇴 욕망이랄까요 은퇴 욕망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지금 그래서 그렇게 그 농사를 감자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일치가 돼야 됩니다. 아 그 무의식적 욕망이 말에 있어서 두 개의 말이 끊는 마찰이라고 하면 예. 흰말 거운말이 있는데 예. 무의식적 욕망은 거운말이고 의식적 욕망은 흰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 말이 똑같은 데를 향해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서로 다른 길로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차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식적 욕망이 뒷받침될 만한 무의식적 욕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려면 욕망이 아주 건강하든가 아니면 그 욕망을 승화시켜서 예. 의식적 욕망화 시키든가 통합시키든가 예. 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거의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어... 말이 한 곳으로 달리니까. 근데 이게 통합이 안 된 사람들은 이 말을 갈라 그럴 때 이 말을 이리로 갈라 그러니까 못 나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그런 쪽이에요. 의식적 욕망은 있었어요. 개혁을 하고 싶은. 근데 무의식적 욕망이 뒷받침을 안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일치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가 아주 네네네. 충만해 있는 거죠. 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일치하죠. 이게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일치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컴플렉스가 있다라든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욕망을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 의식적 무의식적 욕망의 불일치 갈등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이분은 진짜 평화로운 시기에 진짜 대통령을 하셨으면은 네. 정말 잘했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한 욕망들을 네. 일종의 숙제처럼 차분하게 그야말로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개혁에 대한 어떤 네. 축제 그리고 내가 그걸 완성하겠다는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렇게 숙제하듯이 해나갈 수 있었는데. 혁명식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기득권들의 저항이 너무 거셌거든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솔직히 윤석열 같은 좀 거친 칼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나 대신 좀 확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칼. 그런데 그 칼이 자기를 치러. 아 이제 참 이해가 되네요.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 짐이 자꾸 쉬고 싶어 했던 겁니다. 쉴 때마다 해방감을 느꼈고. 자, 우리가 지금 이러면서 정확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좀 그 지금 현재 그 추미애 전 대표가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일종의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하게 좀 이렇게 한정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잘한 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프락치였다. 뭐 왕수박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우리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사실도 아니고 그것이.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저는 소위 그 친문 세력 수박들의 원조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서 정치하라고 떠밀어가지고 시켜놓고 뭐 도와주진 않고 그 뒤에서 자기 이성만 챙기고 나쁜 짓을 해오고 이게 오늘날의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냐.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데 일말의 책임은 있겠죠. 네. 그러나 주된 책임은 주로 그 사람들이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식의 구호를 외쳤던 거야.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들고 그러면 네. 자신들이 그걸 책임져야 되잖아. 그렇죠. 책임지기 싫거든. 네. 모든 걸 다 문재인의 인기 혹은 문재인의 도덕 문재인의 책임으로 떠넘겨버리고 이용해 먹은 겁니다. 이용해 먹은 거죠. 제가 아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 하는 사람은 당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용당하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골랐을 수도 있어요. 그 세력들이. 이낙연 같은 사람이 고르기 딱 좋은 사람이었겠네요. 그렇죠. 아주 좋아하는 쪽이죠. 그러면 이제는 좀 거절도 좀 하시지. 그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아, 오늘 이 분석을 들으면서 여러모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김성수TV입니다. 김성수TV의 생각과 또 김성수TV만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꾸 여기 와가지고 다른 TV 보세요라고 하시면 그 TV를 가세요. 제가 이런 얘기는 진짜 거의 안 하는데요. 그 우리 이 방에서 우리 특히 스패너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심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의 토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존중하는 만큼 저희들의 방송을 또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면서 진짜 뭔가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세상. 그 제가 김성수 TV를 만들면서 멤버십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선한 분노, 그리고 위대한 분노, 네. 거룩한 분노, 성스러운 분노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열정이 없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해야죠. 도덕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도덕이 따라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정말 제대로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또 정의에 따라 철저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도덕은 따라오는 거지. 도덕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노라는 말을 굳이 썼는데 오늘 소장님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김태형 책 다시 사겠습니다라고 오투님이 얘기하셨네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지금 다시 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굴 또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지 널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성수TV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 네 가지는 필수품이고요. 4종 세트죠. 그리고 멤버십으로 들어와 주시면 이런 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김성수TV의 멤버십은 선한 분노, 위대한 분노, 그리고 거룩한 분노, 성스러운 분노 이렇게 있습니다. 넷 중에
형편이 닿는 대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주말에는 또 예, 책 제목 다시 또 보여주신다. 책, 예. 이렇게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싸우는 심리학자 김태영의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에 또 오늘의 이 신박한 분석을 짤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께 퍼날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성수TV 오늘 물러갑니다.